블박차가 오토바이인데요. 횡단보도 여기까지 있는데, 요 뒤에 서 있었던 이만큼 나와 있네요. 잠시 후에 신호 바뀌고 출발할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블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고요. 신호 바뀌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가는데, 택시가. 아니, 택시가 왜, 아니, 직진하는 듯이 하다가, 깜빡이도 안킨것 같아요. 저 택시가 좌회전 차로가 아니래요. 직진하는 듯 하다가, 그냥 와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차로 신호 받고 출발하는 오토바이랑 비보호 좌회전 택시의 비접촉 사고입니다. 예, 택시도 너무 급제동으로 넘어졌어요. 저는 직진했습니다. 제가 정신선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 앞에 오토바이 한대 먼저 지나갔고요. 택시는 차선도 옮긴 후에 좌회전을 끼어들었습니다. 아, 깜빡이 안킨것 같아요. 택시. 근데 가물가물합니다. 직진하는 듯 하던 택시가 끼어들어서 놀라서 브레이크 잡다 넘어졌습니다. 아, 택시는 처음에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손님도 타고 있다고 해서 번호 교환만 하고 왔습니다. 제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택시기사분 고생하는 거 감안해서 그냥 30만 원을 합의해보자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내일 아침에 입금하겠다고 하더니 오후에 12만 원만 보냈어요. 15만 원 돌려줄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 하니까 보험 접수도 안 해주고 계좌번호도 안 알려줍니다. 자기는 돈 없으니까 18만 원 나중에 갚겠다. 택시 공제가 무섭다고 해서 병원 가기도 겁나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이거 100대 빵 가능할까요? 100대 빵이다? 비보호좌회전 80대 20이다? 그 중간 90대 10이다. 투표 시작. 100대 빵이다가 92%, 90대 10이다가 8%입니다. 지난번에 투표했을 때는 100대 빵이 98%, 90대 12%였어요. 오토바이가 정지선 위반하는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까? 깜빡이 없이 직진하는 것으로 보이던 차가 좌회전하는 건 예상할 수도 없지? 100대 빵이 옳아 보이는데? 왜냐하면요, 저도 100대 빵이 옳다는 의견이에요. 여기 서 있다가, 여기서요, 이제 출발하죠? 하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뒤에서 출발했어도, 앞에도 오토바이 한대 지나갔어요, 여기, 요 오토바이. 그러니까, 나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자, 오토바이 여기 출발해요. 내가 좀 뒤에서 좀붕 출발했으면.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들어오면 저게 정지선 위반하고, 글쎄, 정지선 위반 때문일까? 정지선 지켰다가 붕 불어다 붕 했어도 직진하는 듯한 차가 이제 깜빡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오면 이건 백대빵이 옳아 보이는데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는 90대 10으로 볼 가능성도 있음이라고 방송했었어요. 변호사님, 3월 28일 종결됐어요. 경찰에서. 그런데 상대 차 번호를 모르겠어요. 택시 번호를. 차량 번호도 모르고 보험사도 모릅니다. 아는 것은 그 택시기사 이름과 핸드폰 번호뿐입니다. 그때 번호 주고받았으니까요. 경찰관께서 상대 차 차량 번호 알려달라니까 그래야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나오면은 그걸로 내가 직접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대요. 차 번호가. 아, 참나. 차 번호를 알아야 뭘할 텐데. 혹시 방법 없나요? 병원비 제 카드로 계산했어요. 상대 택시 차량 번호를 몰라서 직접 청구권 행사 못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발급 받아보세요. 아, 거기에 제 차량 번호만 있고 상대 차 차량 번호가 안 나와요. 경찰관이 상대방이 동의 안 해주면 택시 번호 못 알려준대요. 정보공개 청구해보세요. 했는데요. 이히, 이거 제3자에게 제공 못 한답니다. 아, 개인정보는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줄수 없대요. 그러면서 상대가 동의를 해줘야 된대요. 별도의 동의가 없어서 제공 못 한대요. 방법 없나요? 이의 신청해보세요. 그 번호를 알아야 민사소송을 할수 있을 텐데,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면 어쩌란 건가요? 이의 신청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급박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의 신청한 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번 사고로, 아, 치료비도 못 받고 있죠? 오토바이 망가진 수리도 못 받고 있죠? 급박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치료비 120만 원. 그리고 또 한의원 치료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물피도 180만 원 정도 됩니다. 택시번호를 모르면 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해사상사에도 여쭤보고 한문철 변호사한테도 조언 받았는데 정보공개 가능하다는데요.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한편 택시가 대인됨을 모두 다 거부한 상태예요. 번호가 공개가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병원비 견적서 등 영수증 사진 다 첨부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안 된대요. 비공개. 자, 이거는요, 명백히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만 되는데 당신은 급박하지 않다. 실무상 민사소송에서 누군지 모른다. 성명불상이라고 소송해라. 그러면 법원에서 그래 성명불상자 누군지 알려줘. 경찰서로 서류가 온다. 그때 알려줄게. 법원을 통해서 일단 성명불상자로 소송해. 나중에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 사실 조회가 오면은 그때 알려줄 수 있다. 그럼 그때 한번 고치면 될거 아니냐. 기각됐습니다. 택시는 차량번호 알려주지 마! 그랬대요. 알려주지 마!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아이, 참,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아이고, 피고는 성명불상, 소장 부부는 어디로 송달해야 될까요? 그 일단은 그냥 성명불상으로 해서 일단 내야 될 텐데. 참 피곤하군요. 일단 그렇게 해봐야죠. 어떡하겠어요? 택시 보험사도 안 알려주던가요? 택시 보험사만 알면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나중에 차량 번호 확정시키면 될 텐데. 택시 조합이래요. 그럼 택시 공제조합을 상대로 해보세요. 법인 택시면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개인 택시면 전국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로 피고를 하세요. 택시 공제조합이 피고가 아닙니다. 연합회가 피고입니다. 연합회.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님, 어우, 재판이 끝났어요. 9개월 만에. 재판이 끝났어요. 입금됐어요. 택시 번호를 몰라서 보험 접수를 못 했었는데요. 정보 공개도 거절됐고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소송이라서 겁이 많이 났지만, 변호사님의 조언 덕분에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할 자신이 없어서 부모님 아시는 법무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인정되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좀더 청구해야 되죠. 네. 받을 만큼만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달라고 그래야 돼요. 위자료 같은 걸 더. 자, 치료비, 수리비, 이런 건딱 그만큼이에요. 그다음 입원 기간도 1번 턴이 딱 그만큼이에요. 그러나 위자료는 보험사 위자료는 15만 원이지만 나는 그래도 몇백만 원 청구해야 돼요. 더 줄지도 모르니까. 소송 진행 중에 저는 500만 원이면 합의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택시 측에서 과실은 70대 30이다. 400만 원만 줄수 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할 때 나는 500달러. 상대는 400에 끝내자. 그럼 끝까지 가. 그 결과. 드디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와우! 820만 원 인정됐습니다. 500만 원 생각했었는데. 치료비 160만 원. 수리비 200만 원. 입원 기간 일시 수입 216만 원. 근데 과실은 10% 인정됐네요. 위자료 300만 원. 보험사 기준 15만 원인데 위자료 300만 원. 822만 원 인정됐어요. 저500 생각했었거든요. 판사도 택시를 괘씸하게 봤나 봐요. 아, 상대가 그냥 항소 안 한대요. 그냥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돼지갈비 쏴습니다. 아니, 소갈비 소시지 그랬어요. 아니, 돼지갈비가 더 맛있어요. 예. 아,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된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판결문 부탁드려요. 그리고 피고를 어떻게 특정했는지 그 과정도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택시 번호 못 알려줘. 개인정보. 보험사인지도 안 알려줘. 그러면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일단 판결문을 봐야 되겠죠? 판결문. 과실 뭐 100대 빵 90대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처음에 30만 원을 12만 원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결국 판결문입니다. 어이구, 상대는 변호사가 있었네요.
1280만 원 청구했는데 822만 원. 네, 위자료 300만 원. 원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예요. 피고는 택시기사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어요. 피고는. 안녕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글을 적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있어요. 손해사정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좀 늦어졌네요. 아, 변호사님이 판결문 부탁드려요. 그러셨잖아요. 피고를 어떻게 특정했는지 그 과정도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아이고, 바로 글을 못 올려드렸어요. 제가 손해사정사 공부하느라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사고 났을 때 처음에는 변호사님 조언이 한 줄기 빛이었는데, 아이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그냥 12만 원에서 받고 끝내라는 말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변호사님께서, 아니, 30만 원인데 30만 원 이행을 안 해? 30만 원이 입금됐으면은 그건 합의로 끝납니다. 근데 12만 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죠. 그런 건 합의가 무효죠. 네. 소송하세요. 변호사님의 영상이 크게 용기가 되어 소송에서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리신 다음에 12만 원 돌려줬고요. 예.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해. 상대가 가해자. 상대 차량 번호가 없습니다. 택시 측에서는 안 알려줘요. 상대가 특정이 안 됐습니다. 아는 건 택시기사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아까 기각된 거다 설명드렸죠? 예, 안 해주더라고요. 이의신청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소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아이고, 보험 접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답이 없대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50만 원 주고 맡겼습니다. 소장 내용은 제가 큰 틀을 잡았고요. 법무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소장 접수를 마쳤고요. 법원을 통해서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이제는 경찰서에서 알려주더군요. 주소, 번호, 주민번호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특정된 거예요. 운전자가. 11월 10일 시작됐습니다. 소장. 1280만 원 청구했습니다. 병원비, 통원치료비, 오토바이 견적. 368만 원. 일무탄 손해. 보름 동안 입원하셨대요. 위자료 700만 원 청구하셨대요. 1280만 원 청구했습니다. 택시 측 답변서. 정지선 어겼더니 과실은 70대 30이다. 휴업손해는 15일 인정 못한다. 11일만 인정한다. 주말 빼자. 위자료 700만 원 너무 많다. 수리비 200여만 원. 실제 수리했는지 아닌지 알수 없다. 증거도 없, 입증도 부족하다. 정지선 어긴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토바이는 오히려 주말이 더 바쁘다. 15일 입원 기간 다 인정해 달라. 아, 그리고 보험 접수를 안 해서 수리도 못 했다. 학생이다 보니 돈이 없어서 일단 급한 수리를 했다. 수리를 해야 된다. 47만 원은 영수증이 있는데 나머지는 견적서만 제출하셨대요. 상대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이점 참작해서 위자료 인정해 달라. 자, 그러면서 휴업손해. 15일 입원했는데 과연 11일만 인정될 것인지 15일 다줄 것인지. 그래서 일부는 먼저 고치고 일부는 나중에 고쳐야 되는 거 아직 안 고치고 견적서만 제출했는데 인정될 것인지. 조정. 아, 그게 조정이었군요. 보험사랑 나랑 중간에 보험사에서 합의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내 법원에 조정이 있었군요. 500 주면 다 끝낸다. 택시가 400 이상 못 준다. 그게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페일. 그리고 판결에 822만 원. 네. 상대 측에서 항소 안 하기로 했고요. 822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850만 원 좀 넘게 입금이 끝났습니다. 예, 제가 주말에 방송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법무사 사무실에 50만 원 필요했을까요? 아, 혼자 공부해도 됐을 텐데. 소자 혼자 해도 돼요. 경화 씨의 소송 일기 있잖아요. 한문철 TV에서 소장 작성할 때 가장 크게 도움된 건 어떤 거였나요? 피고가 개인이네요. 그 택시 기사를 피고로 했나요? 그런데 택시 측의 보험사에서 아마 변호사 선임해 줬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차피 택시의 보험사가 돈을 내야 되니까요. 돈도 택시의 보험사로부터 돈 받은 거예요. 아, 수술하고 싶었는데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겁이 나서 법무사에게 맡겼습니다.
40조의 신청도 어렵지 않은데.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알려드렸을 텐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소장에서 제가 주장해야 하는 쟁점들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지난번에 방송해 주셔서 그래서 그걸 제가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지선도 먼저 출발한 것이 사고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도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처음에 택시 기사분께서 왜 나한테 바꿔? 보험사를 바꿔? 아이, 뭘 바꿔? 전화 오긴 왔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행했더니 결국 상대 택시공제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소장 작성할 때 50만원 지급하고 그 이후 40조의 신청 이제 다른 거 없죠. 법원에서 성명불상자, 자, 거기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 나온 요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그 차 운전자 이름과 전화번호 아는데 주소와 주민번호 알려달라. 그러니까 별거 아니 사실조회 신청, 사실조회 할 곳, 빵빵경찰서, 사실조회 할 내용, 택시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택시기사 인적사항이 차량번호, 그 차량번호가 중요하죠. 예, 그래야 차량번호하고 택시기사의 주소를 알아야,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야, 그래야 이 택시 때문에 사고 났다. 그다 이렇게 다쳤다. 그 손해배상 해달라라고 소장 부분을 송달해야 되죠. 그러면 그 택시기사를 받고 택시회사에 가서 이런 게 왔어요. 그럼 택시회사에서 택시 보험사에 갖다 줍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택시 보험사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그 택시 번호가 몇 번이냐. 그 택시기사 이름, 이름 알죠? 그 택시기사의 인적사항 알려달라. 주소와 전화번호 알려달라. 전화번호는 이미 아는 거고요. 주소를 알아야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그거 간단해요. 사실조회 신청서. 원고 누구누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몇 단독 기준. 그래서 써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할 때는 본인이 작성했나요? 법무사 사무실에 도움받았나요? 그때 비용은 별도로 지급했나요? 아니면 처음에 소장 작성할 때 5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었나요? 답변서는 본인이 써내셨나요? 아, 답변서가 아니라 준비서면이겠죠. 준비서면. 준비서면은 본인이 써내셨나요? 본인이 초안 잡은 것을 법무사 사무실이 작성해줬나요? 택시 쪽에서는 휴업소는 11일만 인정한다 그랬는데 주말 빼고요. 판결은 다 인정받았습니다. 수리비 영수증 47만 원 냈고 200, 그런데 나머지는 견적서만 냈는데 판사가 다 인정해줬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다 합쳐서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 아는 분이라서 그냥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법무사 사무실은 다 별개입니다. 서류 하나 쓸 때마다 다 별개 별개. 옛날에는 소장 쓸때한 30만 원이면 썼는데 이제는 좀 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 저런 것도 싸면 10만 원, 그렇지만 20만 원이에요. 그 법무사 사무실 가면은 서류 한번할 때마다 막 30만 원씩 이렇게 50만 원씩 내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초안은 제가 쓰고 그걸 큰 틀로 법무사님이 서류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번 건은요, 운이 참 좋았어요. 판사를 잘 만났습니다. 휴업소에는 다 인정해 줄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리비. 견적서만으로 인정 안 해줘요. 감정하라고 그래요. 실제 그만큼의 수리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감정해라. 감정하기 싫어? 그럼 고치 갖고 와. 네 돈으로 고쳐 갖고 와. 근데 판사가 인정해 줬고, 위자료 보통 이럴 때한 100만 원 인정해 줍니다. 그래도 300만 원 인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운 거예요. 아니, 사고를 냈으면 치료해주고 수리해주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틴다고요?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완전히 쌩깐다고요? 차량 번호도 안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판사가 딱 보면 사실조회 신청 들어오니까 야, 이거 진짜 미운 겁니다. 그래서 괘씸죄가 적용된 겁니다. 원래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네, 치료비, 수리비 합쳐서 460만 원, 일시수익. 여기서 수리비는 다 인정 안 돼요. 한 40만 원, 합치면 200만 원이네요. 예, 수리비 40 몇만 원이니까요. 일시수입도 많이 인정됐는데요. 일시수입이 원래 한 달에 326만 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326만 7천 원. 그럼 보름이면은 16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더 많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위자료 합치면은 진짜 한 500여만 원? 400에서 한 500여만 원?
보자. 160, 160, 320, 360, 위자료 100, 460, 과세 10% 빼면 400. 예, 그 정도. 400에서 한 500 정도 될 건데, 판사가 화끈하게 822만원. 보험사, 여기 변호사까지 선임해갖고, 아니, 처음에 좀 제대로 하지. 그래서 판사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괘씸죄. 만약에 택시 측에서 항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항소심에 또 항소비용 또 들지요. 변호사 비용 또 들지요. 그렇게 하고 판사가 수리비가 40몇만 원밖에 안 돼. 나머지 증거 없어. 그건 빼. 대신 그걸 갖다 그만큼 얼로 돌릴 수 있나요? 알았어. 내가 위자료 더 줄게. 위자료에서 메꿔갖고 그래 20하고 똑같이. 그래서 항소기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아니, 미운 택시 그 기사분 만나서 고생은 좀 하셨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판사를 만났습니다. 저렇게 응징하는 판사. 상대가 미울 때는 응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판결 선고되고 그리고 상대 측에서 항소 안 한다고 그러고 입금할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그럴 때 기분이 좋아서 돈 입금되기도 전에 돼지갈비를 쏘셨다는데요. 지난번에 돼지갈비 드시고 시간은 지났지만 디저트 드셔야 되겠죠. 지넬리스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소송일기 대단히 고맙습니다.